아, 네, 수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놈들의 채복이. 동네놈들의 한성입니다. 이제는 확실한 멤버. 멤버야. 와, 나 진짜 정신병일 것 같아. 너네 그 동네 사귀는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진호를 조지려면은 성이 너가 100% 필요해. 이제 내가 없이 동네놈들 돌아가지 않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 어떨 소냐? 와, 그래서 진호를 조지려고. 아, 근데 그 전에. 네, 예, 예. 우리 성희 씨가 네, 차를. 네, 이쪽으로 오세요. 차량을. 어,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앞쪽이 좀 마크를 좀 찍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와, 이거를 언제 사신 거예요? 그냥 오늘 마트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샀어요. 아, 마트 가는 길에? 네. 이거 사는 거 아닌가요? 무슨 돈으로 사신 거죠? 진호 오빠랑 미래를 위해서 모으고 있는 통장 다 털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몇 억씩 받아서요. 왜요? 아, 미래를 다 저버리고 이거랑 맞바꾸셨네요. 그러면. 아니,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저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되냐? 하루 꽉꽉 채워서 행복하세요, 야. 여러분들. 하루도 슬프지 마. 와... 사실은 제가 어렵게 가져온 차량이고요. 진호가 이런 거에 좀 민감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맞아. 마치 선물인 것 마냥 보여줬는데 차량에 문제가 엄청 많을 때 저 일부러 약간 좀 고라파적인 척 할 거거든요. 어. 어?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어. 황금이 왜? 조금 뿌려도 붙여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좀 연기를 해서 아니, 안진호 피똥 싸는 날 함께 하실까요? 그럼 엔딩은 피똥 싸는 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만 찍어요? 동네놈들인데. 동네놈들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분들. 그 두껍게 입으라 했잖아. 날씨 춥다니까. 맨날 멀어요. 왜? 차를 왜 이렇게 못 나? 못 나가나? 못 나가. 아니 이거 포르쉐가 왜? 이거 좋은 차야 오빠? 이거 엄청 비싸지. 그래? GT 오빠 알아? 어 알지.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너무 이쁘지. 번호도 없네 근데. 번호가 없어? 어 아니 여기서 못 나가는 뭐야? 왜 이래? 짜잔! 뭐야? 이거 오시러! 뭐야? 다 봐, 다 봐. 어? 다 봐. 어디서 났어? 뭐야? 뭐긴 뭐야, 보르쉐지. 어? 보르쉐! 울 거잖아. 연말이잖아. 야, 형이야, 이거 엄청, 이거 어디서 났어? 샀지. 이걸 샀다고? 그럼 누가 주냐? 너가? 응. 이거를? 어, 일단 타봐. 아니, 근데 이게 우리 형편에 안 맞는 차인데 이거 어떻게 샀지? 엄청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샀어. 아니, 너, 아니 좋았어, 아니, 빨리. 너 지금, 뭐, 아니, 너 몰카 찍는 거지? 아니야. 이걸 내가 어디서 구해, 차를? 이걸 샀다고? 그럼 사지, 어떡하. 놀랬다? 야, 송이야, 포르쉐야. 포르쉐, 짜란! 와, 미쳤네. 오빠 포르쉐 엄청 좋아하잖아. 어. 야, 이거를. 대박이지, 색깔 너무 예쁘지? 야, 장난 아닌데? 예뻐, 안 예뻐? 너무 예쁘지. 아니, 이걸 얼마에 두고 샀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타보고 얘기하자. 어때? 아니, 너. 뭐라고? 타보라고. 에이. 아니야, 차리... 진짜로. 그만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라고. 와, 일단 타보자. 타봐. 와, 미쳤다. 와, 뭐야? 자, 일단 가보자. 한 바퀴만 돌고 오자. 와, 오, 잘 어울리는데. 아니, 사진 찍어줄게. 어려운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니. 네. 이거를 샀다고? 어. 왜? 이걸 샀다고? 사면 안 돼? 이거 너무 비싼 차야. 너가 그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거? 자, 가보자. 한 바퀴 해보자. 어때? 됐지? 자, 가보자. 야,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차긴 하거든. 응. 불 좀 켜. 이건 뭐야? 불 좀 켜봐. 차 안에 좀 보게. 나 제대로 못 봤거든. 나 몰라 잘. 불 좀 켜줘. 그러면 이거 지금 너가 혼자 중고차 매장에 가서 골라서 사왔어? 이거를? 그럼 너 차 팔고? 그치, 나도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할 줄 알지. 아니 근데 그러면은 어. 이게 지금 얼마야? 이거? 이게 중고로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2억 조금 넘게. 너가 샀다고? 그러면은 이거 뭐 할부야? 아니면 뭐야? 일단은 우리 조금씩 모으는 통장 있잖아. 어? 갖고 이거를? 플렉스. 후후. 그러면은 나머지 나머지 돈이 그거야? 빡빡 1억 빡그. 어때?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 나도 아니야 기분 아니야?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야 성희야 그 돈을 차 있으면 어떡해. 오빠가 맨날 쓰고 싶어 했잖아. 아 난 아직 포르쉐 안 사도 돼. 맨날 사고 싶다고. 아니 그니까 그 동기부여를 갖는 거지 이걸 진짜 사오면 그래. 어떡해. 오빠 맨날 차만 보고 막 하니까 나는 좋아할 줄 알았지. 아니 좀 상의라도 하고. 요즘 오빠 너무 막 뭐 인생 뭐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뭐 우리가 뭐 약간 요즘 그런 책을 읽어서 그런가 몰라 딱 마인드셋이 그렇게 돼버렸어. 빡가! 빡빡. 이거 봤어? 그 뭐 성능기록부나 이런 거 봤어? 아 봤지. 선악계 3년이면 여기 있지 사장님. 어때? 괜찮지? 여기 뭐 조금 있대 그 딜러 말로는. 그래가지고 많이 깎아준다 보다. 이게 지금 조금이 아닌데? 뭐가? 뭐 판금인가 그거 아니야? 뭐 판금인가 뭐 그거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응. 야 차가 지금 왜? 거의 몸통은 다 잘려졌다가 다시 붙였어.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 이거 이 표시 이거 교환 아니, 이거. 교환은 괜찮잖아. 판금이 안 되는 거야 오빠? 헉, 어떡해? 어? 판금이 안 되는 거야? 나 헷갈렸어. 오빠 옛날 차 살 때 그건 괜찮다 했잖아. 아니 교환 범퍼 교환 같은 거는 어. 그냥 껍 아니 이렇게 대형 사고 난 차를 사면 어떡해. 이거 딜러가 설명을 안 해줬어? 아니 그런 거 조금 있어서 원래 2억 5천인데 조금 초반대로 깎아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니 이거를 야 아니, 이걸 파는 사람이 어디냐.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딜러 전화해? 전화해야지 이거는. 근데 못 물리잖아 다 대출이랑 이거. 나 사고친 거야? 아니 우리가 이걸 감당이 안 될 텐데 이런 거 고장 나면 그냥 끝나. 그래? 공업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딜러 번호 있어? 응 폰에 다 있지. 줘봐 핸드폰 줘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이 포르쉐 구매하셨잖아요. 어 네네네네. 이 성능기록부 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반파됐던 차량 붙인 거 같은데 이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와이프한테. 어 그럼요. 와이프분이 차량 직접 확인할 거 저랑 같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매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그 혹시 죄송하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뭐 그 계약이 진행이 됐으면은 다시 차를 돌려드릴 수는 없죠. 그 돈을 받거나 뭐. 어, 그럴 수는 없죠. 다시 이미 넘어간 거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르쉐 딜러. 큰일 난 거야? 그 정도에 못 타는 차야? 잠깐 내가 한번 운전을 잠깐 좀 해. 몰아보니까 좀 좋지? 아니 이게 왜 벨트를 안 맨날 뭐 띵띵 왜 이렇게 띵띵거리냐? 벨트 됐어? 뭐 기름이 없나? 왜 이렇게 띵띵돼?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네. 그치? 기름은 있고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가담 아니지? 차가? 아니야 매끄럽지가 않냐 왜? 아니야 진짜 차가워서 그래. 너가 이거 운전해서 왔어? 응 이상해? 너무 무섭대잖아. 몰라 내가 이거를 브레이크도 막 밀리는데. 나 세우자 오빠.
꺼져. 일단 가자.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아우 차가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게 낮아가지고. 아우. 아니 무슨. 야, 자 봐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열심히 모아놨던 돈을 써버렸잖아. 근데 그 차 상태가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야 차 상태 좋아. 그냥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초코파이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다가 이걸 다시 붙인 차라니까. 아 근데 말을 그렇게 또 막 그렇게 해. 아니 뭐 초코파이 자르. 아니 원래 그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지. 난 절대 안 쓰지. 왜 이렇게 갑자기. 근데 오빠가 요즘 막 인생이 막 의미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막 현상들을 막 겪었잖아. 그래서 진짜 파이팅 하고 싶고 더 열심히 막 살아보고 싶은 거야 오빠랑.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보상 겸 더 이제 달려보자 약간 이런 거 있지. 아 그건 저... 아 머리가 너무 아프네. 미안해. 아니야 뭐 어차피 이게 뭐 저질러진 일인데 나 좀 조금만 누워 있을게. 아 너무 머리가 너무 답답하다. 어. 아니 나 조금만 있을게 조금만. 나 한 30분만 누워 있을게. 알겠어. 오빠. 어. 괜찮아? 어. 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밥 맛있었어. 만두국 해줘? 아 괜찮아 지금. 알겠어. 미안해 오빠. 괜찮아. 행복한 연말 보내고 싶어서. 아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오빠, 응. 밥은 먹고 자. 이제 먹을게. 아니, 오빠, 밥 먹자. 알지마. 내가 알아줄게. 알지마. 네. 내가 열심히 할게. 괜찮아, 알지마. 아, 얼굴 보고 얘기해. 존나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야? 아 제발. 뭐가 다행이야? 와 그거 어서 났었잖아. 진짜 힘들게 가져온 거고 그리고 막 그 경고음 같은 거 힘이 났었지. 어 우리 송이님께서. 귀여워. 진짜 다행이다. 행복해한다. 진짜 다행이다. 얼굴 봐. 얼굴 정도 봐. 입 안에 공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갑자기. 입에 또 왜 이러나. 그 와중에 유튜버인 게 저 불킨 거 봐. 진짜 가증스러워. 해주신다. 이명한 숨 보여준다. 아주 명료초 났어. 잘했냐? 송이가 그렇게 돈 쓸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근데 오빠 사실 2억만큼은 아닌데 조금 쓴 것도 있긴 해, 그 통장에서. 뭐를? 아니 우리가 결혼 반지가 없잖아. 같이 사야지. 아니 그냥 내 반지 사고 싶어서. 2천 정도 다이아. 10분의 1? 그게 뻥이야! 아우, 꼬맹이.
Aunt, aunt.